부시로드 씨를 교체하려고 엔진을 쪼개야 된다고 S750 부시로드 씨리 잠깐만요 부시로드 씨리 어디가노 이거는 엔진 따게 가지고 바꿀 필요 없는 시리즈 싶은데 내가 알기로는 스물리에 네 맞습니다 파란소님 지금 아직 계신가요? 잠깐만 네 그 찾아 지금 찾고 있는데 잠깐만 좀 이, 계시면은 계시든 말든 혼자 찍힐게 일단은 찾아보자 어디 갔노? 내가 알기로는 근데 이거 실 교체를 엔진 안 따개고 할 수 있는 걸로 압니다 제가 알기로는 파란소님 근데 이게 S750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를 수 있어가지고 지금 확인을 해봐야 돼요 시간 걸리겠다 기다려 주실 수 있으면은 좀 기다려 줘 보세요 내가 매뉴얼 한번 찾아볼게요 아, R750하고 얼추 맞을 겁니다 아마 일단은 파란소님 정확한 건 아니에요 정확한 건 아닌데 참고만 해주세요 어차피 GSX S750이 R750 몇 년식인지 모르겠는데 그 엔진 디튠 했는 겁니다 S1000도 마찬가지고 아이 뭐 경상도 사람이니까 사투리는 사투리 정도는 괜찮잖아 그죠? 매뉴얼 다 받았지? 자 한번 볼게요 파란소님 계시죠 아직? 계셔야 됩니다 나 이제 다 받았으니까 이제 찾아봐야 돼요 엔진 케이스가 TL은 일단 밖에서 꼽혔어요 그리고 요 부분이네요 요게 지금 부시로드 그 부분이거든요 울펌프 인스톨 더 클러치 리테인 어플라이 스레드라 본드 쳐발라가지고 이거를 꼽아열라 1번 이거를 상판 하판이 어디 생겨 아 엔진을 따게야 이거를 바꿀 수 있다가 아니고 엔진 따겠을 때 같이 바꿔준다 통상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엔진을 따게야 교체를 해야 된다 하면 미친 짓인데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부분은 그 클러치 부시로드 이쪽은 특성상 속이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스즈키 특성상 오일 누유가 안 나더라도 오일 루브 같은 게 묻어가지고 항상 그 오일에 쩔어 있어요. 그래서 오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수준 아니면은 보통은 이제 루브 묻어가 기름기 묻어 있는 경우도 많아요.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엔진을 안 떠게도 교체가 가능합니다. 이거 R750으로 봤을 때. 근데 파란소님 인터넷에서 카다락 하는 거는 아시죠? 유튜브에도 뭐 선동하는 뉴스들도 있고 이게 우리가 이제 인터넷으로 접할 수 있는 카더라 특히 오토바이하고 자동차 쪽도 정말 심한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팩트나 정확한 정보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터넷에서 일단 오토바이 관련해서 카더라 확인이 안 된 소문처럼 떠도는 카더라는 일단은 걸르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걸르고 예. 보통 그렇지도 않은데 아니면 그 바이크를 접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카더라 해가지고 막 그런 이상한 소문 인식을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일수록 이 정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다 그 이런 쪽의 정보는 뭐 이런 식으로 매뉴얼이나 이런 거 찾아보시면은 가능합니다 팩트가 맞는지 아닌지는 뭐 일단은 뭐 네 그렇습니다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문제없이 교체가 가능해 보여집니다 스즈키가 왜 관련 없는 R750하고 이런 걸 보냐면은 스즈키는 사골이거든요 사골이라서 얘네들은 모험을 안 해요 기존에 있던 거를 어떻게 볼가가 쓸락하지 없는 거를 제로부터 새 걸로 만들라고 그런 짓을 안 합니다 잘 그래서 디자인 설계 변경이 잘 없다 그렇습니다 뭐 일단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근데 스즈키는 대부분 고질병은 솔직히 기계적인 고질병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제 스믈리에로서 말씀드리면은 스즈키는 사골인 만큼 뭐 기계적인 그런 하자는 대부분 잡혀서 나와요 근데 안 잡히는 게 있다면 전기 쪽에 그런 고질병 스즈키의 그런 전기적인 고질병 같은 거 안 좋은 점만 액기스로 골라서 갖고 있는 게 효성입니다 자료요 그냥 제 거 제가 찾으려고 제 오토바이 고치려고 찾아보다 보니까 어지간하면 구글링 하면 다 나와요 신형차들 말고는 예. 구글에 진짜 천지빛깔입니다 우리가 잘 찾아보질 못할 뿐이지 R750 탈 때 연비가 13km 15km 왔다갔다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탔던 R750은 할아버지 R750입니다 제가 탔던 R750은 요 R750인데 98년식 딱 인젝션으로 처음 적용됐을 때 98년식 인젝션이었어요 얘가 조지니까 한 13-12km
살살 타면 한 14, 15km 뭐 이래 나왔었어요. 제가 스즈키에 스즈키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기계적으로 효성이랑 스즈키랑 그런 구조가 거의 비슷하거든요. 효성이 그냥 스즈키라고 봐도 돼요. 근데 대신에 스즈키의 한국 버전판인데 스즈키의 뭐 좋은 점보다는 안 좋은 점만 모아가지고 엑기스만 모아가지고 나온 게 효성 스즈키다 뭐 이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슬레드 맞습니다. 구형 슬레드. 슬레드가 여기 스즈키 램 에어 다이렉트라고 하죠. 그거의 약자입니다. 스즈키 램 에어 다이렉트. 그래서 슬레드 또는 슬레드라고 많이 불렀죠. 이게 대놓고 적혀있어가지고 항상 그렇지만 얘도 전기 트러블이 많았어요. 보통은 시동을 걸어놓고 있으면 충전 전압이 제대로 올라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거든요. 우리 그 코멧 시리즈에도 쉽게 볼 수 있는 레귤레이터 커넥터의 열화, 예, 레귤레이터 위치도 개떡 같은 데 들어가 있고 레귤레이터 냉각이 안 돼요. 지금 나오고 있는 신형 GSX 시리즈들은 여기 라디에이터 밑에 요 밑에 쪽에, 그러니까 라이더가 탑승했을 때 왼쪽 하단부 요 위치쯤에 레귤레이터가 들어가요. 주행풍을 바로 받아가 식을 수 있도록. 그래서 개선이 좀 됐는데 구형 스즈키 차들 전기 충전 안 되는 거 진짜 많았거든요. 그리고 보면은 항상 레귤레이터 쪽에 커넥터 문제였습니다. 레귤레이터 맛도 잘 가지만 냉각이 안 돼가지고 레귤레이터 곧 바깥 가지고 고쳐가 바깥에 넣더라도 또 문제 생기거든. 보면은 그 커넥터가 녹아있어요. 커넥터가 완전 사가가지고 열화가 굉장히 심합니다. 근데 참 재미있었다. 그래가 얼마 전에도 50만원짜리 매물 올라왔길래 혹 했다가 안돼 안돼 하고 이제 뭐 좀 재리놓고 있는 상간에 내면에 내랑 싸우고 있었죠. 이거 사면 안될까? 아니야 또 고물 만졌다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하면서 하다가 결국 팔려가 놓쳤어요 매물을.